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페리를 타고 시티를 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바닷가라서 배를 타고 시티에 갈 수 있답니다. 하버브릿지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것을 배로 운반하여 시티로 갔다고 합니다. 다리가 생기면서 페리의 기능은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시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들이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의 자리에서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안경을 쓴 할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참 귀엽답니다. 페리 터미널이 보이시지요? 이곳에서는 안전띠를 할 수 있는 안전장비도 보인답니다. 파이어 알람도 있지요. 페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페리가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저 멀리 하버브릿지도 보이시지요. 시티의 전경들이 보입니다. 1층과 2층으로 된 페리네요. 선장님도 계시고 승무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지요. 페리로 들어가는 통로를 아주 즐겁게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있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즐겁게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즐거운 동행이 되었지요. 기관실 앞에 앉았어요. 배가 출발하니 즐거운 표정이 되었답니다. 저 멀리 터미널이 보이면서 즐거운 출발이 되었어요. 승객들은 늘 하는 거라 하지만 저희는 정말 즐거웠답니다. 물보라가 일으키는 배가 참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즐거운 항해가 되었답니다. 이곳에 있는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내년 3월까지 50%의 할인을 해준답니다. 평소에도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현금으로 표를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버스카드를 이용하셔서 시티에 가셔야 합니다. 하버브릿지를 지나고 있지요. 하버브릿지는 시티와 북쪽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랍니다. 아들이 자리에 앉아서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트도 보이네요. 요트의 나라답게 요트 정거장에 요트도 많이 보였어요.
이곳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정말 좋아합니다. 곳곳이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서핑도 많이 하고요. 스카이 타워를 바라보면서 시티를 가고 있지요. 이곳에서는 스카이 타워를 보이는 집과 안 보이는 집의 가격 차이가 정말 많답니다.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네요. 구름과 함께 가는 시티가 정말 즐겁답니다. 물보라가 보이시지요. 토끼 모양도 하고 여우 모양도 하고 각가지 모양으로 물보라가 일어나네요. 아들이 시티를 바라보면서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답니다. 힐튼 호텔이 보이시지요. 이곳에서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호텔이에요. 이 호텔에 한번 묵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일들 정도로 바다를 바라보는 아주 좋은 호텔이랍니다. 터미널에 가고 보고 계십니다. 시계탑 터미널은 시티 터미널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랍니다. 흰색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정말 인상 깊지요. 서서히 시티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스카이타워가 잘 보이시지요? 은행 건물도 보이네요. 시티 터미널에 시계탑 건물도 보였어요. 어드벤처라는 요트를 대여할 수 있는 정류장도 보입니다. 브로마토 터미널이에요. 시계탑이 있어서 저희는 시계탑 정류장이라고도 부르지요. 딸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네요. 동생은 누나를 따라서 그냥 손을 흔듭니다. 카드를 대고 지하철처럼 나오면 됩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는 환승도 돼요. 이곳에는 버스에 환승이 없는데 유일하게 페리를 타고 시내에 가는 버스는 환승을 해줍니다. 카페가 정말 멋스럽지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가 참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페리를 타고 한번 시티를 나가보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